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로치마루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사스케를 할 예정이었는데 사스케가 캐릭터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심지어 나루토도 4명인데 지원자 4명을 보유하고 있죠. 5명을, 심지어 어린 사스케까지 합치면 6명을. 거기다 기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는 한번 날 잡고 리뷰를 공부를 한 최소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루토를 할 때 그만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치마루를 리뷰해 볼 테니까, 사스케 언제 해준다 했는데 왜 안 함? 뭐 이런 것들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술은 검무와 백주인의 술이 있는데, 뱀주인의 술. 자, 검무는 거의 서포터 어택으로 들어가는 평타, 그러니까 칼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뱀주인의 술은 전작에서도 있었던 뱀을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좌우로 흔들어대면서 가는 인술을 가장 많이 쓰는 통상적인 인술로 가겠습니다. 상대는 지금 사스케가 너무 쉽기 때문에 사스케로 가겠습니다. 진짜 사스케 저거 찍으려면 정말 날 잡아야 돼. 자, 시청 앞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많이 많이 눌러줍시다. 사랑합니다. 대사 봐, 씨, 대사 뻐꾸기를 그냥. 자, 얘는 왜 처음부터 가드를 하고 있어? 이거 막 가오 잡는 것 봐, 사스케. 뒤통수를 그냥 후려 한 대 그냥 한 대 딱 그냥 씨. 딱 그냥 씨. 자,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자, 오로치마루. 자, 오로치마루는 일단 중간 평타부터 가겠습니다. 중간 평타는 12연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중간 평타는 12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평타가 놀랄 만큼 상당히 빠른 편이죠. 평타를 이루고 있는 동작 자체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12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후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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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다다다다다다 굉장히 한타 한타 동작이 빠르고요. 그리고 중간 평타를 보면 얘가 때릴 때 막 그 타격감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손으로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때리고 팔이 되게 유연하면서 동작이 리치가 긴데 이렇게 평타까지 빠르면서 데미지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거기다가 이 중간 평타 같은 경우에는 주 딜이 앞에 있어요. 뒤에서 때리는 동작 자체가 데미지를 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데미지를 한타 한타가 퍽퍽퍽퍽퍽퍽 거의 대부분 게임하다 보면 여기서 바꿔치기를 쓰기 때문에 유저들이 여기까지 때렸을 때 이미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치마루는 평타도 빠르고 좋고 타격감도 있고 리치도 긴데도 불구하고 몇 대만 들어가도 데미지까지 훌륭하다. 단언컨대 A급의 평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단점도 없어요. 밀치기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B+급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중간 평타, 다음은 아래 평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평타 들어갑니다. 자, 아래 평타 같은 경우는 15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 평타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아래 평타가 약간만 더 센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 좀 드는데, 또 오로치마루 자체가 평타가 굉장히 세서 아래 평타가 좀 안 좋아 보일 정도 보이는데 아래 평타가 더 다른 캐릭터에 비하면 되게 센 편이에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동작이 정말 극혐인데 자세히 보면 혀를 막 유스피미 라인나우, 그쵸? 굉장히 더러운 그런 동작까지 어떻게 보면 좀 퀄리티가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작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은 윗공격을 윗평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아니 뭐 제가 뭐 없는 말을 한 건 아니니까. 자, 다음 윗평타는 9연타로 이루어져 있어요. 윗평타가 정말
엄청나게 상당히 빠른 편이죠. 다시 끝. 엄청나게 빠른 편입니다. 자, 위평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고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봤을 때 타격감이 굉장히 더 좋다라는 거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평타를 돌아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쉽게도 상대를 띄운 다음에는 오이나 인수를 거리는 되나 마무리 동작이 너무 길어서 인술이나 오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이 손을 다시 재정비하는, 손을 다시 돌아와서 지 턱에다 개는 거냐 이게? 이 동작이 너무 길어요. 이 동작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 인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나간다. 상대가 누워있을 때 나간다. 자, 여기서 오이를 쓰면 어떻게 되냐, 안 된다. 인술이나 오이가 딜레이가 있는 편인데 얘가 다시 턱을 개는 이 동작이 길어서 오로치마루는 바운드 상태에서 인술이나 오이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공중평타로 가겠습니다. 자, 공중평타는 7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7연타까지 가능한데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공중평타들이 3연타, 4연타, 5연타까지 가능하고요. 7연타까지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공중평타가 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은. 그러나 오로치마루는 다릅니다. 오로치마루는 공중평타가 많기 때문에 세요. 연타도 상당히 많은 편. 이거는 이 정도면 B+급에서 A-급 정도는 되는 그런 공중평타라 볼 수 있는, 공중평타까지도 상당히 훌륭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와서 돌아보는 건데 리그에서 1부 리그 가서도 우승을 했었던 PS님, PS님 주캐가 오로치마루 아니겠습니까? 이런 캐릭터를 정말 피지컬이 되는 유저가 한다면, 피지컬이 되는 컨트롤 유저가 한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평타가 빠르고 데미지가 세고 리치에서 지지 않고 공중에서도 방심하지 못하게끔 많이 때릴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수리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검은 빠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검이 느린 캐릭터들이 대부분인데 모든 캐릭터를 다 합쳐서 A급의 캐릭터를, A급의 수리검의 캐릭터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잡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잡기. 아, 잡기는 A+급입니다.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인술의 거리라고 볼 정도로 모든 캐릭터 다 합쳐서 거리가 엄청, 진짜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 엄청나게. 진짜 안 좋은 게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쓰기에는 비추해요. 실제로 리그에서도 보면은 상대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때려 눕힌 다음에 이렇게 때려 눕혔죠? 그 다음에 상대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잡기를 쓰는 유저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구석에다 몰아놓고 때린 다음에 날아가면 안 되는데. 자, 그 장면이 안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 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처에 없으니까 잡기가 날아오는 거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당하는 유저들이 되게 많은데 근거리에서 쓰면 너무 티가 나요. 근거리에서 쓰면 동작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꿔치기 하는 유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기술은 원거리에서 썼을 때 고수들한테도 통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멀티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잡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약간 거리를 두고 유도를 하면서 쓰기에도 되게 적절하고 어떻게 해서도 써도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술로 넘어갈게요. 자, 인술은 근거리서 쓸 때나 원거리서 쓸 때랑
다르게 나가는데 일단은 근거리에서 인수를 쓰게 되면 한타 내지 두타 정도가 데미지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한타 내지 두타 정도가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게 되죠. 두타 정도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또 유도입니다. 자 그러나 데미지는 근거리에서 쓰게 되면은 다 들어가진 않아요. 2타까지 들어갔어도 데미지가 자 지금 사스케 다는 데미지가 많이 달지 않죠. 어 정말 근거리에서 쓰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근거리에서 내가 썼다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상대를 날려보냈다. 자 구석에서 몰아넣었을 때 이 오로치마루 이 기술이 유턴을 할 때가 있어요. 유도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약간 뱀 시점으로 우회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만약에 이 기술을 피해서 구석에서 그러면 이게 유턴을 해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유턴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구석에 있을 땐 근거리에서 쓰면 또 좋다. 그니까 유저가 판단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써도 좋다. 일단은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거리에서 쓰게 되면 자 얘를 좀 꺼내야 되겠어요. 얘를 좀 꺼내야 되겠어요. 얘를 좀 꺼내야 되겠어. 이렇게 원거리에서 쓰게 되면 데미지가 다 들어간다. 3연타까지 들어갔을 때 데미지가 상당히 훌륭하다. 얘를 끌고 이렇게 날려버린다라는 거. 사실 이 마무리 동작 자체가 좀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날려보내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난 일어나면 일어나서 가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작이 안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바꿔치기를 해서 어? 내가 이렇게 데미지를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꿔치기를 써서 내가 일어날 때 따라 들어올 때가 있어요. 미리 차크라 대시를 박아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동작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면 오로치마루 인수를 맞아요. 오로치마루 그만큼 좋다. 안 맞을 때도 있지만 따라 들어가서 오로치마루 기술이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갈 때쯤 따라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수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괜히 나 바꿔치기 쓰고 뒤치기 들어가자 하다가 자신이 뒤통수 맞아요. 오로치마루 절대 우습게 보면 안된다. 오로치마루한테 간보면 안된다. 자 다음은 이제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위의 기술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자 5위는 잡기거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들어가는 근중거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위 들어갈게요. 이 기술 자체로만 보면은 공중에서 떠도 들어가는 판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근데 오로치마루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캐릭터 중에 그나마 덜 좋아보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좋은데 덜 좋아보이는 게 이거. 오로치마루는 그만큼 깔 게 없어요. 이거 자체도 상대가 떴을 때 그러니까 위평타 후에 띄운 게 아니라 상대가 예를 들면 공중에서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상단 판정이 들어가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가 떠도 들어가는 판정까지 있고 되게 넣기가 쉬워요. 이 5위는 그래서 오르치마루는 5위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5위는 약간 B+급 A급까지는 아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스틱어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틱어택은 아 바닥 대걸레질이죠. 자 이렇게 8연타까지 들어가요. 한번 근데 자 이 기술의 좋은 점 뭐냐, 상대가 가드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동작의 소개를 하면 안되겠고 가드를 중간부터 하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가드를 못합니다. 경직을 계속 이어받는 거예요. 데미지 보세요. 스틱어택 데미지 보세요. 스틱어택 절대 적은 데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 가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타 데미지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기술로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막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꿔치기를 치지 않는 이상은 가드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가드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그렇죠. 거의 다 그냥 맞는다 봐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뭐 거의 맞는다가 아니라 그냥 맞는 거야. 100% 자, 데미지도 매우 훌륭하고요. 각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서 중간 평타부터 데미지 들어갈게요. 자, 중간 평타는 데미지 업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오로치마루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평타 중에 주 딜이 앞에 배치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타가 중간에 끊어져도 데미지가 세다. 이거 보세요. 한타 한타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봐. 평타를 다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다음 아래 공격. 자, 아래 공격도 역시나 데미지 업입니다. 딱히 특별한 건 없어요. 윗공격. 자, 윗공격 정말 빠르죠. 그리고 데미지 좋죠. 데미지 업이에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리검도 데미지 업, 그리고 공중평타도 데미지 업. 자, 이렇게 되는데 잡기도 데미지 업. 타격감이 좀 더 생기죠. 자, 그 다음은 인술은 좀 건너뛰게. 인술은 내가 마지막에 소개할게. 다음은 이제 스틱어택. 혹시나 스틱어택도 데미지 업. 자, 그리고 각성 기술은 따로 없습니다. 오로치마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로치마루 소개할 인술, 아, 기술은 인술입니다. 자, 인술은 키는 변하는 거 없고요. 기술명은 백사 주인의 술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은 각성 가기 전까지는 각성 가기 전과는 다르게 가까이서 쓰면은 데미지가 한두 대밖에 들어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까이서 써도 한타 데미지를 받아. 그리고 멀리서 쓰도 멀리서 써도 한타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쓰든 데미지가 무조건 한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데미지는 이 정도면 진짜 A+급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데미지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작이 끝났을 때, 자, 사스케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독 데미지가 들어가서 추가 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데미지를 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들어간 다음에 상대를 쓰러뜨리고 나는 도망가는 거야. 이러고 바로 가드를 눌러.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뒤늦게 들어오는 대시를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치마루는 인술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또 좋은 점이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도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또 가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살을 내줬다 그래서 나도 살을 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상당히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로치마루라는 캐릭터는 초보, 중수, 고수,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모두 다 써도 다 좋은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가 썼을 때는 뭐 평타 자체가 세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가고요. 중수가 썼을 때는 응용이 되고 고수가 썼을 때는 정말 이기기 힘든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로치마루까지 알아봤는데요. 저도 정말 오로치마루라는 캐릭터는 정말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아니죠, 가운데 있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링크 타고 구독하기 들어가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스케로 찾아오겠고요. 아니면 카부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